독립기념일 내일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폐장을 하면서 오전 시장만 거래가 됐는데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엔비디아도 올랐는데 테슬라도 함께 올랐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낼지 관심이 가장 크게 가는 대목이고 이제 저희는 또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만족시켜줄지 이 여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리섭 소장,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장 출발 전에 저희가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야 할지 먼저 박수범 대표님, 개장 전 탑3 한번 골라주실까요? 네, 개장 전 탑3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이제 CXL인데요. CXL이 이번 주에도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고, 뭐 최근 들어서 뭐 들린 내용들 이제 HBM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이제 조금씩 뭔가 좀 무뎌지는 분위기에 CXL 관련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CXL 같은 경우에는 뭐 정보를 뭐 어떻게 보면 배분하기도 하고, 이걸 합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원활하게 많은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뭐 고속도를 뚫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과거에 뭐 그 컴퓨터 조립을 했지 않습니까? 컴퓨터 조립할 때 소위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했어요. 왜 맡겨야 됐냐면 이 CPU와 메모리가 이게 지금 인터페이스가 다르다 보니까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궁합이 안 맞아서 작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해결하면 아무래도 또 컴퓨터가 CPU라든가 GPU라든가 메모리가 좀 더 원활하게 활력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관점에서 CXL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던 부분들이었고 이걸 이제 2019년도에 지금 이제 글로벌 빅3 기업들과 국내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와 같은 회사들이 한 해 또 컨소시엄을 또 만들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네오셈을 비롯해서 뭐 엑시콘이라든지 오케스 전자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분위기를 좀 만들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포착되고 있어서 지금 어차피 지금 뭐 간밤에도 엔비디아라든지 지금 뭐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좋겠지만 그와 관련된 소부장 기업들도 좋겠지만 CXL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는 이제 CXL에 대한 부분들이었고 두 번째로는 어제 좀 크게 급등했던 게 HLB 쪽이었죠. HLB 보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리보세나닙이지 않습니까? 이 리보세나닙과 중국의 항서제약이 만든 하나의 또 캄렌리 주밥이죠. 자, 캄렌리 주밥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폐암 치료제로 중국에서 이미 2014년도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 부분들을 좀 가지고 와서 뭐 같이 병용을 해서 이제 뭐 치료제를 만드는 부분들인데 이게 임상실험에서 긍정적이었고 FDA에서 뭐 저는 저번에 이제 결렬됐을 때 FDA에서 이제 승인을 안 해줬을 때 정치적인 이슈가 좀 강했다라고 좀 판단해서 뭐 그렇게 생각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더 FDA랑 협의를 한 결과 다시 한번 좀 승인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추가적인 서류 필요 없이 다시 한번 신청해라는 내용 때문에 어제 급등했고 오늘도 큰 강한 네. 상승은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로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2차 전지 쪽인데요. 자,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 심리는 점점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워낙 지금 뭐 외국인들이 작년에 공매도 물량이 좀 강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이제 최근에 뭐 캐즘 현상도 좀 벌어졌고 실질적인 실적 또한 이제 좋지 못했죠. 1분기 실적도 좋지는 못했고 그 부분들이 2분기 실적까지 좀 이어질 거다. 어닝 쇼크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투자자들에게 좀 뭐라 해야 되나요? 네. 시장에 대한 대응이, 종목에 대한 대응이 조금 불안했던 부분들이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지금 테슬라가 어제에 이어서 어제 10%나 급등했다가 또 간밤에 6%나 또 급등하는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뭐 리오토라든가 샤오펑이라든가 중국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고 BID 같은 경우도 좋은 움직임을 좀 이어나가고 있죠.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까지 관심 있게 우리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CXL 관련 주, 그리고 어제 급등했던 HLB 그룹주와 2차 전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짧게 스타카토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자, 지금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이 3대 라인은 아직도 강화가 되고 있는데 다른 반도체들은 소리 소문 없이 조금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올해 완전 발군의 모습으로 뜨고 있는 종목이 있죠. 테크윙입니다.
지금 한미반도체가 2023년도에 고가상으로 490.43%의 가공할 만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테크윙이 이번 연도 고점상으로 493.01. 거의 한미반도체의 2023년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테크윙, DI 이런 검사 장비 업체들로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리고 얘도 누구죠, 결국? SK하이닉스 향, HBM 향입니다. 결국에 SK하이닉스 향, HBM 향, 이쪽으로 향한 아이템이 있는 종목만이 이렇게 시대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안타깝게도 삼성전자 향 혹은 HBM 향이 아닌 것을 갖고 있는 업체는 이런 줄기를 못 따라가는, 그러니까 반도체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더라도 다 가지를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만 워낙에 갖고 부품 소재는 상대적으로 너무 소외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뭐 부품주 중에서 가장 많이 간 리노공업으로 따지더라도 장비주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형편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에 따라 굉장히 틀리다는 거. 자, 두 번째는 롯데손해보험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이 가격을 너무 몸값을 높게 부른 나머지 우리금융지주가 떠나버렸어요. MG 동양생명보험 인수한다고. 그리고 이제 다른 회사들도 MG손해보험에 관심이 있는데, 자, 지금 금융주들이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떠오르는 게 있죠. 저 PBR주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 거기다가 제가 벌크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서로 벌크업을 하려고 지금 다 나서고 있습니다. 옛날에 은행이라고 표현되던 그 은행주들이 금융지주로 되면서 이제 그 골격을 갖춰야 되니까 증권사나 보험사가 없는 지주회사들은 너도 나도 M&A 매물을 찾아서 나서고 있어요. 네. 결국에 롯데손해보험도 그런 매물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눈여겨봐야 되고요. 네. 마지막은 키움증권입니다. 지금 잘 보시면 은행주들이 금융지주로 이름을 바꿔서 벌크업, 밸류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그 대상에서 보험주가 매물로 나서니까 보험주가 또 움직이고 남은 거 이제 증권주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중에 증권주가 안 갔어요. 우리가 네. 금융주의 매기가 퍼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순서상으로, 순환매 순서상으로 증권주에 가서 기다리면 네. 특히나 제일 개인 투자를 선호도가 높은 키움증권에서 기다리면은 세 번째 타석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타순이. 네. 그래서 키움증권 눈여겨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알려주신 개장전 탑3 시장이 어떻게 반영될지 살펴보겠습니다.